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희입니다. 에듀큐레이션 자체로 진행하는 네, 빅테크 시리즈죠. 네, 정시를 위한 수시전략 대정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현장 설명회로 두번 정도 진행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아마 벤치미터스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전에 고덕에 있는 이제 해원수학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종합을 하고 다시 좀 재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제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긴 해서, 저는 그냥 간략히 제 양력만 보여드리고요. 제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그다음에 학원 관련 경력들입니다. 저는 중3부터 뭐 N수생까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고요. 그걸 토대로 다양한 주제에서 설명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 2회 정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팩트체크에 대한 건데, 우선 이제 뭐 기말고사가 빠른 곳은 이번 주에 끝날 거고요. 아니, 느린 곳은 다음 주쯤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기말고사가 끝나는 3학년들, 혹은 이제 뭐 육모 결과를 받아든 N수생들 토대로 일단 정시까지 간다는 전제에서 수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시를 쓸지 말지, 이걸 그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육모가 사실은, 올해는 사실 육모보다는 사실 구모가 더 의미가 훨씬 더 커지긴 했는데, 어쨌든, 육모나 구모와 비교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이제 작년 입결을 가지고 내그 라인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뭐 만신하는 특전형 같은 경우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를 어떻게 언제 시작을 할지. 그리고 은술,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지 등등. 이런 크게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한 3,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채팅창으로 질문들은 그때그때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좀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정시 올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새 뭐 빠른 친구들은 2학년 올라갈 때 하기도 하고, 대체로 뭐, 지금부터는 3학년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정시 올인의 태세로 가야 되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공부 열심히 한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이제 수시를 그러면 쓰긴 쓸 것이냐, 어디까지 쓸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정시라는 것과 이제 주관적 마지노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수시 카드 버리기에 대한 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제가 케어할 학생들의 합격 후기입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입시 끝나고겠죠?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6개 카드 중에서 2개만 수시 면접으로 서울대, 연세대에 각각 쓰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제가 입시를 뭐 10여 년 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뭐한 2, 3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경우, 보통 고대까지 쓰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만족도 100%인 저지만, 둘다 붙었으니까, 예전에 김현태의 도움을 받아 원서를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 힘들었다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는 일이 마치 사이클처럼 반복됐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6개까지 쓸수 있는데, 뭐, 얘는 이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제 모의고사로 내가 수능으로 고대에는 충분히 간다. 는 전제에서 이렇게 쓴 거겠죠. 그렇게 쓴 건데, 그러니 불안하죠. 카드를 덜 썼으니까. 그렇게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자꾸 어렵사리 느껴질 적에 제가 가르친 위치를 감안하면 100점 만점 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예외적이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만큼 정시도 잘 나오고 수시도 조건이 좋으니까 버린 케이스고요. 다음 저는 면접을 딱한 곳에 갔습니다. 1차는 서울대와 고려대를 합격했는데 수능 성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려대 2차를 포기하고 서울대만 면접을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는 꽤 있죠.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뭐 이제 의대를 포함해서 위에 이제 자기 수능으로 가기가 만만치 않은 혹은 이제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만 써놓고 수능 결과를 보고 면접을 갔지만 그이 친구는 이제 수능이 어쨌든 고대를 갈 점수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혹은 이제 뭐그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고대를 수시로 가지 않는 그런 전략을 썼던 거. 그래서 이제 요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시를 좋게 못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행복한 고민이다. 약간 이제 약오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가져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주관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주관적 마지노선이라는 건 내가 이 대학은 붙어도 어차피 안갈 거다. 내지는 뭐 붙어놓고 재수를 할 거다. 그럼 이런 학교가 이제 있을 때
나는 뭐이 밑으로는 안 쓰겠어가 이제 라인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심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영고가 일단 기록된 그런 중앙점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 쓴 경우고요. 꼭 서영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게 권동일 수도 있고 뭐 준경이실 수도 있죠. 그럼 일단 그런 주관적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일 것이냐가 일단은 본인의 주관적 마지노선이 됩니다. 이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컨설팅을 가시게 되면 수시 컨설팅을 가시게 되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어디까지 가면 내년에 고상 같은 경우에 재수를 안할 겁니까? 그 선이 이제 주관적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 동안 고려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수시 납치나 수시 납치죠. 수시 일정에 따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이제 고려될 걸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전형들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열, 이제 고대관이 추천형 같은 경우는 추천형 같이 면접이 없는 전형은 그냥 원서 내면은 듣는 거죠. 붙거나 떨어지면 결과가 나와버리죠. 그런 전형은 이제 소위 낙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뭐 예를 들어 고대를 기준으로 보자면 뭐 보른기예 이런 앞에 있는 전형들, 요 전형들은 이미 수능 전에 면접을 다 버리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뭐 수능을 만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합격을 해버리면은 갈 수가 저기 정시를 지원할 수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서 그런 수시 납치를 좀 고려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모의고사 잘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고대를 가지고 왔지만 뭐 예를 들면 이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뭐 경희대도 있고요, 뭐 중앙대도 있고요, 뭐 시립대도 있고, 수능 후에 면접인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을 써놓고 내가 수능이 그 학교보다 잘, 예를 들어 경희대 발점수 이상이 나오면 네, 면접을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전형들을 안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럼 일단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수시 납치에 따라서도 지원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보통은 이제 어쨌든 수시는 주관적 마지노선보다는 높여 쓰는 거죠. 높여 쓰는 거고, 이제 여기 주관적 마지노선이라는 건 이제 등록한 대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시는 일단 쓰는 게 원칙이다. 그게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의술이 됐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제 어떤 전략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과, 수시는 일단 쓰는 게 원칙이다.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너무 뻔한 얘기지만 수시는 일단 60%, 이게 이제 사실은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더 늘어나죠, 수시 비율이. 정시는 40%인데 당연히 이 60%를 버리고 가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사실은 수시보다, 정시보다는 수시가 훨씬 높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성재현 소장님 설명회 하실 때는 이제 뭐 2대 3대 5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대 8로 말씀을 드려요. 이제 뭔가 본인이 기대했던, 예상했던 만큼의 수능 점수가 나오는 고3들, 현역들은 20%고요. 대체로 80%는 그만큼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정시는 이제 본인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점수를 받은 다음에 배치야 이제 맛이, 그거는 분명하죠. 그건 정말 지금 점수를 가는 건데, 정말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지는, 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는 경우는 현역 고3들 한 20%에 불과하고, 이 수시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논술이학 좀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과나 학종 같은 경우도 막그 마구잡이로 쓰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60%, 한 60, 70% 이상은 되거든요. 당당을 맞추는 게. 예를 들어서 6개를 썼다고 하면 어쨌든 4개 정도의 합불 결과는 예상대로 나와요. 4개에서 5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리고 뭐 생교 마무리를 뭐 7월 말 8월 초까지 하겠죠. 한 8월 15일까지. 그러면 이제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스트들, 뭐 카이스트 유니스 이런 데는 아직 자소서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런 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수시 지원에 정말 원서만 작성하면 돼요. 여기에 뭔가 추가로 노력이 안 들어가요. 이미 이제 해놓은 걸 갖고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지금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 배수해진을 치겠다. 그러면 열의 여덟은 물에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배수해진을 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약간 부가적인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정시에 올인을 했다. 수시를 하나도 안 썼다. 내지는 이제 사실 수시 6년술도 좀 비슷한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 수능 스트레스가 매우 이제 크게 받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이거 뭐 본인 캐릭터에 따라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 이 하루 시험을 망치면 어쨌든 나는 다시 1년을 이 수험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극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잘 나올 성적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 있어서 뭔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제시문 면접, 그러니까 의대 MMI라든가 뭐 서영고 면접은 물론 준비가 더 훨씬 많이 필요하지만,
그냥 이제 우리과 왜 왔어요라면은 그 형태의 면접, 그냥 대부분의 이제 학교의 실전 면접 같은 경우는 1단계 붙고 준비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3일 정도? 그럼 이제 이게 뭐 사실 수능 끝나고 오면 진짜 뭐 아무 상관없고요. 할일 없네 하는 거니까 수능 전이라고 하더라도 한 4월 정도면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서. 때문에 정말 이거는 면접 때문에 뭐 수시 안 쓰겠다는 것은 네,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유를 듣고 왔을 때 수시는 이제 뭐 어떻게 쓸지는 개인의 전략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좀 오해하시는 부분들 정리하고 가면 뭐 모집 단위별 발령 교과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일부 인터넷 영상 보면 그 부분이 자꾸 도드라지는데 예를 들어 뭐 공대를 가라이면 수학과 과학이 중요하다. 근데 이건 수학과 과학이 중요한 건 맞고요. 근데 전체 내신을 일단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뭐 사회 내신 안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체 내신이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내신, 그 직접적인 관련된 내신을 한번 더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능 점수 학종이나 이거 수시에서는 최저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 아뭐 자꾸 뭐 결국 수능 점수로 뽑는 거 아니냐. 왜 그렇지 않은 발표가 수능 후에 나느냐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거 수능 점수는 최저가 들어간 학교만 유의미하고 최저를 안 보는 학교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루머가 돌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 간 중복 지정이 가능한 요건 제가 이제 연대 걸 가지고 왔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학기 못 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나 뭐 연세대는 아마 네 개까지 쓸수 있을 거고요. 다른 학교들도 이제 두개세 개까지 쓸수 있거든요. 이런 거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단 면접 배수가 좀 달라지는지 그래서 뭐 뒤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면접 배수가 아까 이런 거죠.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 전반적으로 퍼트라인은 상승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승자 독식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애들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쓰기 때문에 결국 좋은 애들 일단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중복 전형간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 컷은 올라간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면접 배수가 예를 들어 늘어난다. 그러면 컷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작년 데이터를 보실 때. 제가 항상 이 재설명 때 말씀드리지만 제일 정확한 데이터는 저기 뭐 대학 어디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 측이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우리 학교 1년 선배가 어떻게 되는지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고등학교별로 내신 때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년 데이터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 좀 뭐 보정이 필요할지 고민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똑같은 대학 똑같은 과인데 같은 전형을 쓰는데 면접 배수가 늘어났다? 아 그러면 컷은 좀 내려가겠구나. 더 많이 뽑히니까 1단계에서. 아, 근데 앞에 나왔던 것처럼 뭐 이게 전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위에 있는 전형, 화루랑 국제형 같이 쓰게 했으면 국제형의 컷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유의사항과 중간점 마지노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점 마지노선은 뭐다? 다시 반복하면 내가 붙으면 등록할 대학이다.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6번 대학으로 잡는 거죠. 그다음에 객관적 마지노선은 뭐냐? 모평이다. 아, 이거는 객관적 마지노선은 뭐냐? 내가 정시에서 갈수 있는 학교예요. 그두 가지가 이제 5, 6번 카드, 뭐 학생에 따라서는 이제 4, 5, 6번 카드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모평 기준이라서 정확히 이제 뭐 배치표가 나온 건 아닌데 가채점 토대로 그냥 제가 전반적인 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애들이 뭐냐면 스카이 주요 10개 쭉 나와 있는데 뭐 대학별로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죠.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이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실렸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이게 워낙 여러 개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소형고를 보는 건 그렇게 의미 없으니까 뭐 흔히 이제 그냥 뭐 인서울로 얘기를 해보죠. 근데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인서울이라고 그러면 뭐좀 중경의실을 인서울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중경의실 밑에도 대학은 많습니다. 권동, 홍수, 급성, 세단, 저희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인하대, 아주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밑에 그 라인이 하나 더 있죠. 광명상가 라인이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여대가 더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제 뭐 이제 중경의실은 가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중앙대를 수시에서 쓸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얘기를 할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이 나와 있는데
학과 평균이 이렇고, 백분위가 이렇고, 경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를 한번 보시고, 내 용모 점수랑 한번 맞춰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맞춰봤을 때, 아, 내가 여기를 갈수 있다. 이게 이제 본인의 객관적 마지노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뭐 이게 오차 범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원점수 기준 봤을 때, 뭐 표준 점수도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희부터 원점수는 대충 맞추죠. 이 라인 잡을 때는. 내가 뭐 대충 250 정도가 나왔다. 아, 그러면 내가, 경희대는 가는데, 그냥 요거대로 따져보면, 중앙대는 못 가네. 근데 뭐 경희대 인문이니까, 한계까지 엄청 높긴 하겠네요, 어쨌든. 아니, 경희대는 그러면 여기 보통과 다갈수 있는 거고, 중앙대 경영은 힘들 수도 있는 거 뭐, 그럼 이제 저희가 라인을, 그러면, 물론 여기서 학생 따라 라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올해 재수 없이 꼭 가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면 경희대, 내가 중앙대니까, 객관형 마지노선이 경희대나 이화여대 정도를 5, 6번에 깔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그 위로 뭐 3, 4번 정도의 요 학교들이 들어가고, 1, 2, 3, 4번 요 위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나는 뭐 재수할 각오가 돼 있다. 나는 뭐 가고 싶은 학교가 예를 들어 뭐 중앙대, 한양대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뭐 중앙대를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6번으로 넣어놓고, 여기서 이 수시는 이 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 학생이 뭐, 그 서류 상태가 한양대나 서강대 갈수 있는 업날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을 일단 그렇게 잡고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월 모평 라인이 중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모평 라인도 이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죠. 뭐 출제 유형이 바뀌는 어쨌든 보는 얘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단 요건 활용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객관적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육모 점수로 중앙대 갈수 있고, 경희대는 다 가고 중앙대 경영 못 가. 그럼 이 사이 어딘가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3월 모평 기준 봤을 때는 점수는 다르죠. 근데 뭐 사실은 뭐 3모는 이게 보통 이제 반생들이 안 들어온 상태니까, 재생들도 아직 채안 들어온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 6모 기준으로 많이 잡아서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최어 더 봐야 할때 9모까지는 보통 이 9모는 그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좀 가늠할 때 쓰거든요. 근데 올해는 9모가 좀더 중요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지원 패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는 제가 학생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저희가 이 학생의 상태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 마지노선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세 개를 썼고, 근데 보시면 6모, 9모는 고대 상위권인데 얘가 고대 추천을 일단 썼잖아요. 추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없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요? 아, 얘는 그냥 고대까지 가면은 별 불만 없이 이번 입시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른쪽 친구는 똑같은 고대지만 학업 우수를 썼어요. 물론 이게 다른 여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가 뭐 서류상의 특징일 수도 있으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가 좀더잘 나오고 있고, 왼쪽 친구보다는 얘는 어쨌든 그럼 이제 뭐예요? 아, 나는 연대 이상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고대는 보험으로 드는 것이고, 고대는 수능 혹시 안 나오면 면접을 보러 가고, 수능 잘 나오면 면접 보러 안 가고, 그런 케이스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원 패턴을 보시면, 물론 더 변수가 이제 보통 한 두세 개더 들어가긴 하지만, 주관적, 객관적 마지노선에 따라서 이게 일단 결정되는 유형을 보시는 거고요. 이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죠. 이제 비형으로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6모, 9모가 동국대 정도 나왔다. 근데 어쨌든 본인은 경희대 이상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요거는 이렇게 일단 썼는데, 이제 본인 마지노선이 이제 경희대인데 밑에 두 개를 썼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정시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썼고, 대신 뭐예요? 아마 얘네 둘은 아마 수능후 면접이었을 거예요, 요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빼놓는 거죠. 예, 이렇게 빼놓는 거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육모 구모가 송신대까지 나왔는데 마지노선 홍익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제 재수를 각오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 올려 써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쓰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갖고 모든 걸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 이제 또한 가지 주관적 마지노선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숭실대 뭐 아주 홍익대 밑으로 안갈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은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시는 기본적으로 정시보다 높여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게, 그럼 이제 이 경우가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두 경우에 있어. 그럼 내가 정시가 어쨌든 내가 갈수 있는 수시보다 잘 나온다. 그러면 되게 공격적 라인업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수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정시가 잘 나오니까 수시 쓰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향으로 쓰는 거예요. 우주상향으로. 우주상향 두 개.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상향으로 두 개. 그다음에 내가 그럼 적정이나 하향으로 하는데 어떻게 합치되면 안 되니까 수능후 면접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시가 수시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일단은 수시에서 붙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상향을 물론 넣지만 왜냐하면 당연히 수시를 다 여섯 개 붙을 필요는 없죠. 예, 그거 어차피 하나밖에 못 가고 뭐 어디 팔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저 당연히 상향 쓰는 거고 적정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하향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내가 난 재수하기 싫어. 내지는 수능은 나랑 안 맞는 시험이야. 그러면 완전 하향을 넣는데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제 납치되면 아쉬우니까 수능 후 면접을 하나씩 넣어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라인을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카드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어쨌든 6월 들어서부터 계속 이제 그 기말고사 후 컨설팅 예약을 받는데 제가 이제 전화 상담하면 여쭤보거든요. 대략 생각하시는 라인이 어딘가 여쭤보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중위권으로 내려올수록 몰라요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어디 갈지 정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가 어디 갈지 정해드리는 것도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대략 라인을 생각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꼭 여섯 개는 아니더라도 뭐한 일곱 여덟 개 많으면 10개까지 대략 요 정도 선에서 내가 하한선은 어디고 내 수준의 상한선은 어디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뭔가 뭐 학교 측 자료나 왜냐하면 제가 모든 학교 자료를 다뭐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학교 1년 선배들 경험은 어땠고 뭐그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걸 정리해서 대략적인 후보군을 정해 오셨을 때 그걸 갖고 저랑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아니라 모든 컨설팅을 다 가셔도 마찬가지. 대략적인 라인을 뭐 저녁마다 세세하게 공부하고 싶을 필요 없는데 최소한 가고 싶은 학교 그다음에 내가 이 수능 모의고사를 토대로는 어디쯤 갈수 있다를 정도를 알아오셨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뭐 이제 작년 데이터를 그럼 얼마나 참고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우선 이제 입결을 이제 보시잖아요. 입결이 점점 공개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마다 공개는 역시 다르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그 학종과 교과는 분명히 입결이 다르죠. 그건 아실 거고 당연히 학종 쪽이 여유 있어 보일 텐데 그것만 갖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학종 같은 경우는 전형따라 좀 다르지만 최대한 0.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적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0.2 정도의 레인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입결이 2.7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학교 유형이나 뭐 서류 상태에 따라서 한 2.2에서 3.2까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제 근데 이제 그럼 우리 학생이 자제분이 어느 유형의 고등학교고 서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그 레인지 안에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교과인데 교과가 이제 수점이 딱 떨어진 경우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교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면접이 끼어 있어서 뭐 배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요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정원 달라졌다든지 뭐 수능 최저가 달라졌다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 뭐그뭐 단계별 선발전이 늘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라인은 다르게 잡으셔야 되는 게 있고 사실 그거 더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교과가 이제 서류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게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고대 같은 경우 20% 선수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전형에 따라서 이게 급간 감점을 거의 뭐한 1, 2, 3등급까지 안 주다가 4등급 팍, 팍 까버린다든지 이게 이제 사실은 특목고에 들어오라는 거죠. 아니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좋은 과목 몇 개만 들어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놔서 사실상 그 데이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사 특목 그 안에서도 이제 뭐 A, B, C 등급 광자 일반 그중에서도 D 등급에 따라서 내신 입결은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뒤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신 증감 요소, 정원 수능 최저 있고, 그 다음에 뭐 의대는 이제 내년부터니까, 후년부터니까 상관없는데, 첨단 융합학번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이공계열 커트는 조금씩, 화병고 밑에 있는 학과들은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한 예를 들어 보이려고, 이게 고려대 자료예요. 고려대 자료인데, 일반전형 학어 무수형 문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70% 컷이면 어쨌든 뭐 거의 붙는 거잖아요. 뭐 나중에 뭐 이게 추합으로 붙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일단 저희가 보통 70% 컷을 유용하게 많이 잡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어문계열 볼게요.
서울서문학과가 3점, 뭐 더 낮은 거 있나요? 노을어문학과 3.63이야. 그러면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제 어떤 학생인지 일반고인데, 일반고인데 뭐 3.02. 그럼 나 고대 학업고수 노을어문학과 쓸수 있겠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외고 애들이 많이들 그걸 일단 떠나서 이 3.63은 어느 고등학교에 내신 것이다? A그룹 고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서울대를 평균 30명 이상 보내고 표준 편차가 과목별로 10 안팎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타이트한 내신이 치열한 학교의 내신일 거라는 거죠. 이제 여기를 아마 일반고에서 쓰시려면은 마찬가지 학업부 전형도 1점대는 아니고 한 2점 초반대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고교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학업부 수용은 서로 따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쳐져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경영대학인데 2.08이 평균이면 평균이 0.57이다. 그러면 뭐이 표만 보시고 우와 여기 3점 여지껏 3.6도 붙었네. 근데 일단 이 범위는 이정이 저기 이 넓은 면이 아니라 이 선으로 된 범위는 일단 좀 제외하시는 게 맞고요. 원칙적으로 이건 아웃라이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 3.0부터 1.5까지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유형이나 개 개인의 내신에 따라서 분포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7이다 학생이. 뭐 그러면 여기 써도 되느냐? 그거는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서류 상태도 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과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이과다 1.5. 그러면 우리 학생이라 일반고 1.4인데 써도 되겠네. 뭐 1.4 하면 써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단순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5가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는 얘는 아마 시스템에 커서 1.5는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안 된다. 70%라는 게 앞에서부터 7번째라는 얘기잖아요. 10명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걔가 어느 고등학교 소속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걔가 꼭 전체 중에서 걔가 곧 70등이란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좀 다른 거 따졌을 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쭉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써도 되겠지가 아니라 해당 고등학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가 어떤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면접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교대에 남아있는 뭐 토론이나 그룹 면접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서류 기반 면접. 이게 이제 원래는 여기 작년 자료다 보니까 생기부 자소서가 나와 있는데 올해 남아 있는 자소서는 대부분 없어졌겠죠. 아시다시피 일부 학교 빼고는 그래서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은 어쨌든 우리 과에 왜 왔니를 물어보는 면접이에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전통적인 면접. 뭐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내신 시험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이 면접은 자료가 있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단계 발표 회 준비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내신 시험이랑 마찬가지로 아직 시험 범위가 확정이 안 됐어요. 생기부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출제 범위가 안정해진 거잖아요. 진도도 안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준비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생기부 다 끝나고 정말 빨라야 원서 접수하고 추석 때쯤 이제 저도 이제 이걸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쯤 돼서 예상 질문 서울대 직유는 한 4, 50개 뽑아야 되고요. 꼬리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그냥 학생 이 서류 집안 면접은 한 30개 정도 뽑아서 준비를 하고 가면 뭐 면접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무슨 뭐 말솜씨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컨텐츠를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냐는 문제이거든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질문 뽑고 예상 답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외우지 않은 것처럼 숙지를 하고 가면 충분한 면접이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면접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온 애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 면접에서 나머지 애들은 거의 붙습니다. 물론 서울대 직유 면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서류 기반 면접은 그렇게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면접이 부담돼서 수시를 안 쓴다, 학종을 안 쓴다, 그거는 되게 합리적이지 않죠. 문제는 이거죠. 이제 여기는 제시문 활용 면접, 면접 및 구술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접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준비 시간을 주고요. 요건 이제 다 다릅니다. 시험별로. 그다음에 준비된 답변을 듣고 다시 이제 추가 질문을 해서 이제 학생과
대학층에서는 이제 약간 뭐 질의응답 토론식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일방적으로 털리는 거죠. 압박 면접 스타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런 면접이고요. 주로 이제 전형별로 차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연대 거를 좀 보여드리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추천형 활동 우수 다 기본적으로 제시문 면접을 보고요. 물론 그 제시문 면접은 뭐 조금씩 유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시문 면접을 본다. 그리고 고려대도 마찬가지. 고려대도 일단 요 특기자 전형 요것만 제외하고는 다 제시문 면접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 전형별로 시간이나 문제 스타일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뭐이 전형에서는 뭐 뒤후기를 한번 보시기도 하겠지만 일단 서울대는 똑같은 제시문 면접이지만 최초 문제를 보시면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그 최초 질문을 푸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없다. 그 기출 문제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문과든 이과든. 물론 이과는 이제 문제가 결국 그 약간 결국 수리 뭐 어쨌든 수리나 과학 음수리인데 결국 그걸 말로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특히 문과는 그 문제 쉽다고 준비 안 했다면 큰일 나고요. 서울대는 사실은 거기서 이어지는 추가 질문이 구체적인 변별력을 갖고 그걸 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면접을 했던 거고요. 반면에 연대나 고대는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좀 풍미가 어렵고 그 문제를 풀면 붙고 못 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제시문 면접이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 얘기도 좀 들어보면 이렇게 소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이건 이제 막 인문의 상경 쪽 쓰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 전과 수학 쪽 많이 접하다 보니 실전에서 서울대 면접이 더 수월하다는 느낌도 있고 서울대 비 할애 시간이 적었던 고대 면접도 어려웠다. 네, 그럼 이건 이제 시간이 짧은 게 부담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그게 나오죠. 나중에 서울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제시문은 쉬워 보여도 꼬리 질문이 상당히 낙후였다는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식들. 핵심이 좀, 스타일 다르다. 그리고 요 면접들은 준비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서울대 면접분이 너무 좌우되지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아직 좀 어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면접 분위기 안 좋으면 자기 떨어졌다고 이미 면접장에서부터 좀 기가 죽어 있고, 면접 분위기 좋으면 약간 들뜨고, 근데 이제 면접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죠. 면접 분위기 흔들리지 말라고. 어느 쪽이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리고 이제 질문은 서울대였는데 실전에서 평소에 약했던 경제 지심의 숙제에 대해 좀 당황하게 됐다. 근데 이제 뭐 내용적으로 경제 저는 이게 사실은 이건 킬러 문항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뭐그 전공 지식이 필요해 그 언어 영역 문제 풀었다고 하는데 그냥 언어적으로 풀라는 거거든요. 서울대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용이 철학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고 경제학일 수도 있고 정치학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러면 뭐 과별로 문제를 다르게 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네 문해력을 갖고 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서울대 면접에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적고대 이것보다는 고대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이제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답을 정해놓고 오늘도 한번 물어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릴게요. 1단계 발표하고 나서 준비해도 충분하죠? 아니요. 전혀 충분하지도 않고요. 네, 아마 십중팔구 불가능할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연대가 제일 짧아서 한 나흘 정도 전에 발표가 나고 고대는 한 8일, 7일 정도 전에 발표가 나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일주일만 준비하고 붙은 애들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도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어차피 그냥 붙는 애들이에요. 면접에 이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 일주일의 준비가 변수가 되진 못합니다. 즉, 얘가 예를 들어서 면접이 얘가 못하는 애인데 그 일주일 준비한다고 해서 붙지 못할 실력에 붙을 실력만큼 늘어나기에는 그 1단계 발표 며칠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들 하시느냐, 다 개인 차이겠지만, 제일 많이 시작을 준비하시는 거는 이제 여름방학부터입니다. 보통 이번 학기는 7월 한 15일, 16일 정도부터 많이 시작들을 하죠.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 주부터. 그때부터들 많이, 그때가 대략 한 제가 봤을 땐 절반 정도 학생들이 준비를 시작해요.
전체 준비하는 학생의 2분의 1 정도? 그러면 그 나머지 절반은 언제 들어오냐? 나머지 중에 2분의 1 정도는 3월부터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전 사실 대치 쪽에서는 거의 이제 그 겨울방학, 아, 전 1, 2월에 하는 걸 거의 원칙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수능 비중이 좀 커져서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략 그래도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지난 1년에 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는 네, 원서 접수하고 9월 달에 들어옵니다. 뭐 보통 9월 중순이나 추석 때쯤이 되겠죠? 그렇게 돼 시작을 합니다. 아, 뭐 후기들 중에 보면 수만이 같은 데뭐 특히 많죠. 수능을 일주일 준비하고 갔어요. 아니면 뭐 준비 안 했어요. 네,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아웃라이어처럼. 하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형 준비가 좀 다르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과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과 면접 같은 경우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과학 문제를 푸는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준비가 늦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특히 고대 궤적이나 뭐 연대 그 추천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냥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낯설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준비 시기를 최소한 추석 전 정도 또는 땡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좀 땡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 정도 시기에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면접반은 주 1회입니다. 주 1회 3시간 내지 4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능 준비가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저는 항상 약간 반문을 드려요. 그러면 일주일에 서너 시간 수능 공부를 더하면 몇 개나 더 맞을까요? 우리가 서영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준비는 7월부터는 투자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수능 전 면접을 보시는 경우라면 여름방학 시작해서 쭉 가셔야 되고요. 이제 면접은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수능 전 면접을 난안 보고 수능 후에만 나 면접이 다 몰려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여름에 한 7, 8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하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능 후에 일주일 정도 하시는 경우 패턴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면접 스킬 보통의 이제 학원 스케줄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 마지막 파트인데 논술 증명을 할까? 왜냐면 분명 이건 수시에 속하는 영역이니까 제가 이거는 서강대학교 자료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논술 준비하실 때도 자꾸 내신 걱정, 생기부 걱정하시는 경우 있는데. 우선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내신과 생기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들어가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서강대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교과 10%, 비교과 10%. 뭐 이건 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근데 10% 10% 그럼 나머지 80%는 뭘로 결정한다? 논술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내신 이렇게 반영한 서강대 교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보시면. 100점 만점인데 1.25까지는 뭐 사실 이 내신이면 굳이 논술 볼까요? 그냥 저걸로 가지 교과로 가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다? 쭉쭉쭉 보시면 지금 자 일단 5.0까지가 98.5 그러니까 1.0이나 5.0이나 감점이 얼마밖에 안 돼요 내신에서 1.5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이거 좀 100점으로 환산했으니까 나머지 800점짜리 논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죠. 심지어 8.75까지도 4점밖에 감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뭐요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 5등급까지는 내신에 관계없이 논술을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술 실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대학도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논술이 전부다. 논술은 내신이나 생기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경쟁률을 또 되게 걱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초 경쟁률은 81대, 뭐, 81.31이었지만, 최종률이 얼마였다? 20대 1이었다. 다음에 최종률이 117대 1이었지만, 최종률이 얼마였다? 28대 1이다. 즉,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어들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수능 최저가 일단 걸리는 경우에는, 네, 그만큼 진입장벽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거의 이것 때문에 반에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논술시험 응시 여부. 그래도 서강대 논술을 넣어놨는데, 아까 보셨죠? 서강대 논술을 넣어놨는데, 수능 잘 봤어. 그럼 보러 안 오겠죠. 아니면 뭐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응시 여부, 추가 합격. 그리고 사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전히 어쨌든 20대 1이나 28대 1도 높은 경쟁률이잖아요. 근데 얘가 과연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해왔느냐. 즉 합격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온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수시 카드가 남으니까 하나 써본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즉, 실수냐, 허수냐 얘기죠. 근데 저희가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실수나 허수를 따졌을 때, 문과 같은 경우는 거의 실수가, 실제로 그래도 해볼 만한 친구들이 다시 여기서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요.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이과 같은 경우도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논술 전형이 문과 같은 경우는 5, 6대 1. 이과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 10대 1 미만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도 대체로 경쟁률 뭐 5대1에서 한 7, 8대1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로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술전형 합격자가 적은 이유는 물론 절대적으로 일단 논술이 올로 뽑는 인원이 적어서기도 하지만 누군가 논술을 썼는데 논술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걔가 논술을 못 써서지 경쟁률이 높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논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시험 같은 경우, 뭐, 이건 성황대 얘기긴 하지만, 뭐, 이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문 간의 어떤 분석이나 내용을 쓰라고 나오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오히려 독해력이 훨씬 중요하다. 이건 제가 뭐, 네, 김웅선 선생님이랑 콜라보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과 문제 역시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수학 서술형 문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과 논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준비를 미리 시작하지 않고, 이제 여름방학부터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부분 과학 논술이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고 수학 논술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수리 과정까지 서술형으로 얼마나 잘 써주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술 전형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거 유의미하려면 뭐다 여름방학부터는 마찬가지로 주 1회 정도씩 논술 전형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쓰시게 되면 그때는 2개 이상 일단 쓰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뭐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뭐 이렇게 중앙대다. 근데 이제 중앙대 유형과 비슷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쓰기 너무 아깝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 네, 세개 쓰시는 거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육논술은 항상 좀 말리는 편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면 육논술 쓰면 어쨌든 절대적인 확률이 체감 확률이 체감 그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도 안쓴 거랑 비슷한 스트레스가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실제로 기사 난 것처럼 지난 6월 19일 기사였는데 중상위권 학생은 인문 누술로 주요 지방대학을 노리만 근데 지방대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과로는 뭐 국민대 정도 갈수 있고 뭐 학종으로는 맥시멈 써봐야 뭐 예를 들어 경희대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럼 경희대보다 그리고 난 중앙대도 써보고 싶고 서강대도 목표로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 논술로서 이 내신 5.0까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논술도 마찬가지 주요 대학이 미적분 기여를 출제하기 때문에 연락해야 되고 즉 고2대 같은 경우에는 고대 논술이 부활했죠. 인원이 적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시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 질문들 채팅창 좀 주시고요. 제 여름 프로그램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시문 면접반 요거는 문과입니다. 저는 제시문 면접 문과만 제가 수업을 하고요. 이건 그룹 수업이고, 지금, 제가 여름방학, 여름 8회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은 지금 거의 마감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웨이팅만 가능하실 거고, 일요일 A프로 강의는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8명으로 정원 잡아놨는데, 일요일 반은 아직 절반 정도만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신청원 일요일 반으로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요일도 뭐 일단 웨이팅 걸어주시면 뭐, 우리 지금 얼마 걸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고대 논술이 부활했기 때문에 고2대 같은 경우도 이문계는 좀 준비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뭔가 어쨌든 연고대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논술과 구술을 좀 동시에 시작할 친구들,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기출 문제, 면접도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생기부 등 관리를 같이 하는 5주짜리 프로그램 요거는 일단 토요 반만 있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좀 몰라서 일단은 그래서 요건 이제 대치 위더스로 요건 문의를 해주시면 고2 독서 논술 반도 제가 요거를 19년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좀 줄면서 평소에 반을 운영을 안 했었는데 팀으로만 하고 올해는 다시 오픈반으로 좀 열었으니까요. 요것도 신청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룹 수업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면접반 커리큘럼 요건 이제 앞에 보시면 고3 면접반과 고2 독서 논술 커리큘럼 제가 소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은 일단 그 면접 수업 기준 봤을 때는 모의 면접이 꼭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모의 면접 시간 맞춰 풀어보는 거 말고 다른 기출 문제를 한두개 정도 시간을 좀 풀어보라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한 해제 수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것과 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사 이슈들 정리하는 시간, 브레인스토밍 시간까지 해서 요 시간 안에 뭐 따로 뭐 면접관을 더 다니거나 뭐 따로 숙제를 해오거나 그러지 않고 요 시간 안에 좀 해결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 지시 면접이라는 게 리딩도 중요하지만, 리딩의 컴프리헨션도 중요하지만, 라이팅, 메모 정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메모해온 거를 마치 논술 답안 첨삭까지 첨삭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있다는 걸좀 특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궁금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상담 전화 드릴 거고요. 그리고 1대1 프로그램, 아무래도 여름에나 요즘도 입시는 고3이나 유생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원서 어떻게 써야 될 거냐, 뭐 제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렸지만 직접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배치 컨설팅 90분 1회 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거기만이 아니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3학년 1학기 마지막 한 학기라도 생기부 좀 어떻게 리모델링이 필요할까, 그거는 이제 배치 컨설팅 포함해 120분 두번좀더 시간이 필요해서, 이거는 저랑 한번 계획 세우고 실제로 학교에 써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완성된 것까지 약간 에디팅까지 해야 두 번이 필요합니다. 생기부 리모델링까지 하시려면 두 번.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면접을 그룹 수업이 아니라 뭐 아직 좀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하니까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일주일에 3시간씩 드리기는 조금 아깝다, 아니면 혹시 뭐 예를 들어 나는 연대 추천형만 쓰는데 다른 서울대 고대는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1대1로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는 1단계 발표 전까지 단계까지 완성하는 걸로 한 전형 기준 2시간 2번 수업 정도로 끝내드립니다. 지금 1대1 계속 있고요. 지금 뭐 고2나 고1은 요두 가지 해야 되죠. 진단 컨설팅, 나의 이제 주 전형, 플랜 A, B를 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더 나가서 2학기 좀 계획까지 세워보면 좋겠다. 2학기에 창체나 세트 발표 뭐 할까, 아이템 뭐 잡을까, 그런 것들은 한 시간을 더 120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들은 중3 일단 고교 선택, 자소서 면접 모두 해도 될 거고요. 중2 같은 경우 일단 고교 선택 60분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게 제일 적절한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일단 역시 제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는 앞서 제 연락처가 지나가긴 했는데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1대1 스케줄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저랑 상담하시면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MMI 면접도 1대1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서울대 치대, 뭐 성대 의대, 경희대 의대 쓸 거다, 이러면 제가 그거는 총한네번 정도, 그 1단계 발표 전까지 일단 기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면, 이것도 일단 120분 중에 4번으로, 바쁘니까 수능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의대 가려면. 그래서 이것도 방학 중에 스케줄 잡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나 연대 UD, 고대 궤적, 그다음에 뭐이두 개를 지금 준비하는데 수능 공부를 하고 싶다, 그 1대1로 끝내달라,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제가 두번두번 면접 4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저희 보통 DIY라고 하잖아요, 조합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필요한 것들, 좀 필요한 방식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하고 확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대부분 아마 뭐 문자 받고 들어오신 경우보다는 밴드나 아니면 뭐그 윤활 대표님 단톡방 통해서 들어오실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제 밴드, 입시 밴드, 그리고 제 블로그, 제 유튜브 채널, 여기 뭐 대부분 설명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뭐 필요하신 부분들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제일 왼쪽에 제 네이버 밴드, 제일 왼쪽 겁니다. 자꾸 다른 데 가입하시는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 있으면 이쪽으로 가입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PPT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들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용이요. 비용은 저희가 교육청이 정한 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학원비는 학원으로 문의 주셔야 되는 거고, 1대1 프로그램 이제 뭐 저랑 직접 잡으시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60분에 30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뭐 90분 이내 진행하시면 4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단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시간이면 그두 배. 일단 좀 남겨놓을게요. 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유디 일정이 발표 후에 신청하셔도 그러니까 1대1 수업은 되고요, 당연히. 예.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단계 후에 4번을 수업할 생각이다라고 하시면 1단계 전에 2번을 하고 1단계 발표 후에 2번을 똑같은 4번이라면 두번 하시는 게 훨씬 실력 향상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야 뭐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발표 후에 다 몰아서 하겠다고 하시면 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후에 있는 전형들은 그때 이제 보통 면접 3개가 그 열흘 동안 열흘 만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일상의 발표나면 한두 시간 만에 다 수업이 차고요. 근데 이 수능 전에는 이제 면접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네, 뭐 유디 발표는 제가 이렇게 뭐 수업이 다 마감이 되고 그러진 않아서 네, 그 일상의 발표 신청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1대1 수업, 네, 1대1 수업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뭐 줌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아닌 경우는 줌으로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 연락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